비트코인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투자회사와 거래소의 사기 행각이 횡행했다. 6일 방송된 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비트코인의 진실을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다. 비트코인 시장에는 가지와 단기 투자를 말하는 단타, 장기 투자자를 말하는 장악지,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을 이끄는 운전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일명 시체로 불리는 손해를 알면서도 빼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남아있는 사람들, 도박판과 유사한 펌핑방이 있었다. 한 제보자는 부장이라는 사람이 단톡방인 펌핑방을 이끈다. 이 사람이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코인을 지목하면 몇 분 만에 10,000원까지도 올라가고 하다가 어느 순간 30초 만에 80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털어놨다. 사야 할 때는 알려주지만 이상하게 팔아야 할 때는 운전수가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운전수의 수익 경험을 믿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왔다. 그러나 제보자는 운전수의 수익 인증이 위조된 사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 편승해 투자를 종용하는 투자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니 거기에 빙자해서 그걸 빌미로 한 투자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설명회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주의를 줬다. 이어 김상록 금감원 팀장은 한 설명회의 경우 아나운서를 사회자로 하여 강남에서 시스템 연구원이 등장해 블록체인, 핀테크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처럼 강연을 했었다. 그러나 실상 검거해보니 전과팔범이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대표는 잊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내세워 5천여 명의 200여억 원을 갈취했다. 한편 외국인 배우를 동원한 700여억 원의 사기도 일어났다.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투자회사라고 소개한 한 사이트에 사람들은 투자를 했고 결국 그는 금융과 전혀 상관없는 동유럽 배우였던 것이 밝혀졌다. 문제는 그 피해자의 95%가 한국인이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는 이렇게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외국인이 판을 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는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사기 행각도 밝혀졌다. 거래소들은 자신들이 금융기관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김상록 금감원 팀장은 지금 가상화폐 거래는 이제 당국에서는 금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거래소가 일부러 부도 신청을 내 이익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4년 당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마운트 곡스사가 해킹으로 문을 닫았다. 피해 액수는 약 5천억 원이었으나 당시 수사를 한 일본 경찰은 거래소 측이 자작극을 벌였다고 판결을 내렸다. 현재 우리나라도 유빗 거래소의 부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 교수는 교환소에 대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고소를 진행할 수가 없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측정할 수도 없고
그것의 존재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